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안산 단원을입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우리 안산 시민 대표분들과 우리 안산 제지역구인 단원을 당협 위에 대표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분 번, 네번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를 때마다 어, 정말 안산 제 지역 단원구에서는 어, 건전한 정치 풍토로 상대 후보와 정말 정책 대결을 해왔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사회로 총선에서는 어, 굉장히 제가 네가티브와 악의적인 어, 그런 개인 어, 라이브 방송을 통하고 또 책임 없이 퍼날르는 단체 카톡을 해서 굉장한 제가 이번에 그 정치 풍토에 대해서 과거 답습된 정치 풍토는 풍토는 반드시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는 강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안산 제 지역구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정말 어 자기가 한말 정치인이 후보로서의 자신이 주장했던 말과 직접 본인이 실행한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아 어, 위선적이고 그리고 뻔뻔하고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증스러운 행동이 아 어, 아직도 어 우리 주변 정치인들에는 있구나라는 느낌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정말 건전하게 제 상대 후보와 아, 국회의원 선거를 네번세번치르면서 어, 정말 정책 선거를 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아,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정말 과거 구태연하고 나이는 젊지만. 어, 생각은 칠십 먹은 어른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어, 그런 구태 연한 처신실행을 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고 주민들에게 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어, 가열차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 우리 국민들의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민대표단과 우리 안산단원을 당협대표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여러분 관심과 또 많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법> 뉴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문, 김남국, 음담패설, 욕설, 여성 비하, 방송 출연 거짓 해명 후 방송 전편 완전 삭제, 국민을 속인 김남국, 응답하라 김남국, 사퇴하라 김남국,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더니, 잘못된 정치인 한 사람이 우리 안산의 건강한 정치문화 풍토를 진흙탕으로 만들었습니다. 4·2로 총선 한달 전쯤 더불어민주당의 허울뿐인 청년 전략 공천이라는 낙하탄으로 내려온 김남국 씨가 우리 안산 시민에게 남겨준 것은 음담패설, 여성 비하 저질 방송에 출연해 웃고 줄긴 기준 미달 청년의 국회의원 당선자라는 오명이자 먹칠입니다. 국민을 속인 위성가 거짓의 김남국은 사죄하고 사퇴하라. 우리 안산 시민들과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더욱 붕괴하는 것은 김남국 씨의 수준 낮은 과거 행적은 물론이고 오로지 당선에만 눈이 멀어 선거 당시 뻔뻔하게 보여줬던 김남국의 위선과 거짓말 때문입니다. 김난국 씨는 후보로 선거 운동할 당시 음담패설 여성 비아 저질 방송 출연 문제가 터지자 연애를 많이 해 보지 않은 싱글 남성으로 초대됐다면서 자신이 직접 음담패설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황당한 개변을 내놓으며 상대인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의 악의적인 네거티브라는 거짓말로 사실을 가짜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남국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표는 김남국의 공동 진, 김남국은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다는 말만 믿고. 논란을 가져왔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나 직접적으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특별한 조치 계획은 없다면서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에게 오히려 사실 관계가 잘못된 정치 공세다 전형적인 네거티브 또는 마타 도어라고 사실을 거짓말로 덧씌우는 허위 사실을 말했고, 더불어 민주당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갔고, 정도가 시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역시 김남국의 20회 이상 방송 출연을 허위로 밝히면서 선거 시간, 선거 기간에 언론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특히 김남국 씨는 총선 당시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까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의 단순 가단, 가담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핏대를 높였습니다. 불과 1년 전 자신이 20회 이상 출연했던 갖은 욕설과 음담패설이 난무한 여성 비하 방송은 덮어둔 채 보여준 김남국의 위선 뻔뻔함에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의 여성들과 시민들의 사죄와 사퇴 요구에 김남국은 적각 응답하라. 시간이 갈수록 김남국 씨의 위선과 거시시. 그 안전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남국은 성인유로3연구전 파케스트에 2019년 1회부터 27회 하차 방송까지 2 3회분해 공동진행자로 출연했다. 응담패설과 여성비하를 일삼는 저질방송에는 미생년자 차단 19검 방송표시가 없었다. 문제가 터지자 당초 유료방송 500원만 내면 되던 것을 김남국 출연분만 10만원으로 올려 접근 차단의 수단과 돈뿌리의 장치로 삼았다 김남국 씨의 출연한 저질방송을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자 무슨 이유인지 방송 전편을 완전 삭제했다. 김남국 씨의 음담패설, 여성비하, 방송 전편 삭제가 정거인멸 시도가 아닌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김남국 씨는 지난 4월 23일 안산을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이천인 대표와 안산시, 안산시 지킴이 시민연대의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4월 29일 미래통합당 안산시 사계당협 상록구 가벌 단원국 가벌 여성위원회와 안산시 여성대표의 안산시청 안산시의회 앞 기자회견 어제 5월 6일 김남국 사무실 앞에서 안산 시민 대표단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 등에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는 분노의 울분을 끄집없는 안산의 시민들과 여성들의 외침에도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 씨는 정치의 기본이 소통이라는 것도 모르는가? 안산의 시민들과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인가?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는가? 이제 적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음남패설, 여성비하, 막말방송, 김남국은 당선증 반란가 사태로 석고대자 하라. 조업 퀴즈로 불리면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생방송 유튜버의 방송 출연을 일삼았던 김남국 변호사가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는 방송에 출연한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 그래서 김남국 씨는 방송을 더 잘하고 싶다고 했고 마지막 방송에서는 함께하는 함께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다시 와도 돼요라고까지 말했다. 물론 그 당시 김남국 씨는 국회의원까지 출마할지는. 꿈에도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 사진을 보고 출연자가 가슴이 얼굴만하다고 말하자 김남국 씨는 이동되면 한달 안에 바로 결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말대로 하면 된다. 김남국 씨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당선증을 반납하고 사퇴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국민과 안산시민 청소년과 여성 앞에 석고대자 하라. 특히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근안대행은 지난 4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남국의 여성비하 방송 실제 출연 횟수는 최소 23회, 23차례로 확인돼 민주당 지도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며 김남국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된 사람으로 적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민주당도 김남국의 이 같은 거짓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5월 4일 미래통합당 김성은 대변인도 김남국 씨의 여성 비하 방송 전편 삭제, 정거인멸 시도는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잘못된 낙하산 공천으로 선거 한달 전에 안산으로 내려보낸 젊은 정치인의 불법 의혹과 허위 사실 의혹을 명,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국민을 속인 김남국 당선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당선인 신분을 국민에게 반납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김남국 씨의 관련법 위반, 정거인멸 의혹과 허위사실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안산단원을 당협협비의 대표단 1동. 감사합니다.